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자, 이거 스텝 모터 제어인데, 스텝 모터 제어인데, 이게 스텝 모터. 잠시만요. 다시 해야 되나? 아, 스텝 모터. 이거 아두이노의 A4988 스텝 모터 드라이버 확장시켜가지고 이 요게 A4988 그 스텝 모터 드라이버인데 요거는 요 밑에 요 확장 보드 요 확장 보드를 사용해서 스텝 모터를 제어하는 겁니다. 스텝 모터. 자, 오래간만에 이걸 딱 사용하려니까 순간 작동이 안 되어서 좀 난감했는데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챗GPT 이용해서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구동시키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줘 하고 했는데, 소스 코드를 넣는 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결선 한번 보겠습니다. 결선. 자, 여기는 요거 네 가닥 스텝 모터로 가는 거죠. 네 가닥 그대로 AA, BB 이런 식으로 두 가닥, 두 가닥 스텝 모터로 가는 거. 그리고 여기 VIN 9V, 이거 9V입니다. 이거 9V. 9V 제가 이렇게 뽑아 놓은 건데, 결국에서는 이게 지금 9V인데 얘가 여기에 DC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V인데 저는 이 브레드보드판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얘 줄은 12V, 저 9V, 얘는 지금 0V GND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GND. 자, 9V GND. 두 가닥 써? 9V GND. 9V GND. 전원 공급. 자, 그리고 GND 5V. GND 5V는 여기 아두이노 GND 5V 연결했습니다. GND 5V. 그리고 스텝핀을, 디어핀을 3번, 스텝핀을 뭐, 디어핀을 2번, 스텝핀 3번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여기 모터 드라이버 꽂고, 잘 꽂아야 되겠죠? 위치에 맞춰서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꽂았는데 원래 위치, 여기 마킹되어 있는 위치하고 위에 위치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요거는 분해능이라고 해야 될까? 분해능 스위치. 요거 조절하면은 얘가 분해된다고 보시면, 분해는 조절하면은 틀려지죠.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뭔가 뭐 틀려지는 뭔가 있어요. 이런 거 조절해 보면서 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건 뭐지?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 스텝 모터. 요거 결선시키는 거. 요거도 한 상씩 찾는 거. 자료들이 유튜브나 검색해보면 요거 선 연결하는 거 잘 연결시켜야 되고. 요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항상 표시되어 있는 거 9V, GND, GND, 5V. 9V? 9V는 여기에 VMOT하고 얘가 같이 연결된 거. VMOT 요거 연결된 거. 모터 드라이브의 VMOT인가? 네, VMOT하고 아마 요거하고 연결됐을 겁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뒤집어 보면 요거하고 연결되지. 요거랑 VMOT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 모르겠으면 뒤에 선을 보면 돼. 아, 얜 GND. 이 두 개 같이 묶였구나. GND, GND. 얘 5V. 요거 5V구나. 5V. 얘는 5V. 5V 꼽아야 되나? 안 꼽아야 되나? 모르겠으면
빼보면 작동이 안 되면 꼽아야 되는 거죠. GND 상환이 있을까? GND 꼽아야 됩니다. 동기화 시키려면. 이어핀 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디어핀을 빼면 아마 방향이 안 바뀔 거예요. 디어핀 꼽아야죠. 스텝핀 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테스트 해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결선의 순서가 중요하다. 결선. 9V, GND, GND, 5V. 9V는 외부, 여기 전원 9V짜리 공급시켜주고, GND, 그리고 GND 5V, GND 5V, 아두이노 GND 5V 연결시켜주고, 자, 스텝 핀, 디어핀 설정하는 거, 소스코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디어핀을 몇 번으로 할 것인가. 나는 지금 디어핀을 뭐 2번으로, 뭐 스텝핀을 3번으로, 그리고 모터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나머지는 이걸로 조절해서 이 분해 능을 어느 정도로 분해 능을 설정할 것인가. 네. 뭐 설정하는 거를 공부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